네, 안녕하세요. 22년 경남교육청 합격생 황희영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운전직 공무원을 잠깐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 공무원 학원에 다니면서 조리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의 최혁준 교수님, 유승범 교수님, 한국사 한창원 교수님, 위생법규의 이영화 교수님이 이끌어주신 커리큘럼에 따라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조리직 시험 과목을 풀코스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강이 가능한 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알아보면서 노준사 카페라고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학교생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믿음이 가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어의 최혁준 교수님 강의는 처음에는 약간 어렵게 느껴졌는데 유명한 주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기 노래, 기읍 읊는 니을 읊던 등등 노래를 외우면서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류승범 교수님은 국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문법 천재랑 문학의 소소해 시시해 그 교과서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현창호 교수님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꼭꼭 집어주시고 그리고 수업할 때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수업 시간에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관계법규 이영화 교수님은 직접 시험에 참여하셔서 복원해 주시니까 실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좋았고 주문자 암기법, 파리살충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전했을 때는 인강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한 10시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부터는 단기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 공무직 실무사로 일을 하면서 마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위생관계 법규는 18독 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생은 불이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문제 풀이할 때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주문자 암기법 주로 사용했어요. 17세기 팔방미인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네이버에 있는 표준어, 뭐 외래어 같은 거 이런 것들 OX 푸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풀면서 봤어요. 이영아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정을 버려라 하셨는데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고요. 혹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 아들이 밖에 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나가지 못하고 돈을 지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진짜 엄마 역할을 못해줄 때 마음이 참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 좀 길었던 만큼 수험표가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럴 때는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컨디션을 해보고 합격한 저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컨디션은 좋았어요. 미리 청심환도 먹었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되뇌면서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시험 당일날에 남편이 태워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혼자 갔어요. 혹시나 또 못 치고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남편 얼굴 보면 또 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신분증과 수험표,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시계를 안 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내내 불안해가지고 시험을 망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지 앞에서 쫄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로 자신감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올해는 국어랑 한국사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어서 득점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생법규는 20년부터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발표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서 남편이 대신 보고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축하 이모티콘을 보고 가슴이 벅 찼고 그때 밥 먹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밥을 먹으면서 눈물의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와우에듀에서 필기 합격 2기를 등록하면 면접 바이블 특강 혜택을 주셔서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너튜브를 보면서 아들과 연습을 했는데 아들이 면접관이 되고 질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더욱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공 질문만 받았어요. 첫 번째로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금시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보존식 관련에 대해서 하는 이유, 그리고 네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급식 정책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최종 발표 나기 전에 주말에 남편과 부산의 용궁사에 가서 합격 기원 후에 불을 붙이고 왔습니다. 그날도 학교 방학 후수 기간이라서 남편이 먼저 보고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생각나서 울컥도 했고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고 걱정하셨던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안 되면 다른 것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너무 소홀했는데 불평불만 한번 하지 않고 늘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기다려주고 힘을 주었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시댁 친정 가족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